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작품은 프랑스의 비행 조종사 출신의 소설가 앙투안드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 왕자입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어떤 별에서 우주여행을 온 어린 왕자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을 어린 왕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신적인 연대감을 이루려는 자신의 이상을 꿈의 세계를 무대로 해 현실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환상적인 여운을 남기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어린 왕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6살 적에 한 번은 자연계의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훌륭한 그림을 하나 보았다. 그것은 보아라는 구렁이가 맹수를 집어 삼키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옮겨 그리면 이렇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씌어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 삼킨다. 그러고 나서는 꼼짝 않고 먹이가 소화되는 6달 동안은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고서 색연필을 가지고 첫 번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내 첫 번 그림, 그것은 이러했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겠느냐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고 보아 구렁이가 코끼리를 사귀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을 그려보았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 둘째 그림은 아래와 같았다. 어른들은 나보고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 구렁이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에 취미를 붙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들 했다. 이리하여 나는 6살 적에 훌륭한 화가로서의 장래를 망치게 되었다. 나는 첫 번 그림과 둘째 번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해 낙심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겐 힘이 드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잡을 수밖에 없어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지리 과목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한 번 척 보아서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밤에 길을 잘못 들었을 적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수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오랜 세월을 어른들 집에서 살며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낮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좀 총명해 보이는 분을 만나면 늘 간직하고 있던 내 첫 번 그림으로 시험해 보았다. 정말 무엇을 좀 알아보나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답은 언제나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런 때에는 보아 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브릿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몹시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서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이것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기 전까지의 일이다. 엔진에 무엇인가 고장난 것이 있었다. 그런데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선을 나 혼자서 해치워보려고 마음먹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생사의 문제였다. 겨우 여드레 동안 마실 물이 있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첫날 저녁 나는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이나 떨어진 모래밭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뗏목을 타고 있는 파성객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에 이상한 낮은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을 적에 얼마나 놀랐겠는가 말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화다닥 일어섰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다. 나를 점잖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나중에 그린 그의 가장 근사한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보다는 훨씬 덜 아름답다. 그러나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장래에 낙심이 되어서 속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 보아 구렁이 외에는 그림이라고는 전혀 그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헛기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사람 사는 지방에서 수만이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길을 잘못 든 것 같지도 않았다. 몹시 고달프다든가 몹시 시장하다든가 목이 마르다든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든가 한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이 떨어진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다운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말문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나 한 것처럼 가만히 같은 말을 되뇌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도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이 떨어진 데다가 위험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었지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지리, 역사, 산수, 문법 등만 배운 일이 문득 생각나서 약간 성을 내며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보았다.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어린 친구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언제 보아 구렁이 뱃속에 코끼리 들어있는 거 그려달랬어? 보아 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거야.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조그마해. 난 꼭 양이 있어야겠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랬더니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틀렸어. 이건 벌써 병이 잔뜩 들었는데 다른 걸 하나 그려줘. 였다. 나는 또 양을 그렸다. 어린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생긋 웃었다. 이거 봐 아저씨, 그건 양이 아니고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뻔 것들 모양으로 태박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엔진 수리를 시작할 일이 급하기에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끄적거려 놓고 한마디 툭 했다. 이건 상자다.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양은 이 속에 있다. 그러자 천만 뜻밖에도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림이야.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아저씨? 왜?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조그마하니까 말이야. 이거면 넉넉해. 내가 준 양은 아주 조그마한 거니까. 그는 머리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뭐. 야, 양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된 것이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까진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보고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우연히 하는 말로 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적에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련다. 그건 내가 그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그림이니까. 나보고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비행기.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소리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응. 하고 나는 겸손히 대답했다. 야, 거참 재미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아주 유쾌하게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것이 몹시도 내 비위를 건드렸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다. 이윽고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의 신비로운 존재를 알아내는데 어떤 서광이 비침을 깨닫고 벼랑간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까딱까딱 했다. 하긴 아저씨가 이걸 타고 왔다면 그리 멀어서 오지 못했겠군. 그러더니 오래오래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별들에 대해서 약간 비치기만 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내 마음에 걸렸겠는가. 그래서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네 집은 어디냐? 내 양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그러니? 묵묵히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그게 밤에는 양의 집이 될 테니까 됐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네가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에 양을 메어둘 곱비도 줄 테다. 말뚝도 주고. 이 제안이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다. 양을 메어도? 참 망측한 생각인데.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로나 가버리고 길을 잃고 할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시 한번 깔깔 웃었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어디로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웃음을 거두고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무척 작으니까. 그리고 아마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지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간대도 별로 멀리 갈 수가 없어. 이리하여 나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집 한 채보다 좀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큰 떠돌이 별들 외에도 다른 떠돌이 별이 무수히 많고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 보기가 무척 힘들 지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준다. 가령 소행성 제3251호 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한번 보았을 뿐이다. 이 천문학자는 그때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 발언에 대한 굉장한 증명을 했었다. 그러나 초라한 그의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은 다 이렇게 생겨먹었다. B612호 소행성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로 터키의 어떤 독재자가 자기 국민에게 양복 입기를 명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있는 양복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B612호 소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호수까지 일러준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하냐?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느냐? 나비를 수집하느냐?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형제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냐?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묻는 말이다. 그래야 그 친구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지를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야, 참 훌륭하구나 하고 부르짖는다. 이와 같이 어린 왕자가 몹시 예뻤고 웃었고 양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있던 증거가 된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들먹이며 우리를 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렇게 되어 먹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못 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물론 숫자 같은 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 치우는 것이 싫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수많은 서름이 북받쳐 오른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나간 것이 벌써 여섯 해나 된다. 지금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려보려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림 물감 상자와 연필들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섯 살 적에 속이 들여다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 구렁이 밖에는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새삼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 노릇이다.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비슷한 초상화를 그려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꼭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그림은 괜찮게 되는데 저 그림은 근사하지가 않다. 키도 조금 틀린다. 여기는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는 너무 작다. 또 옷 빛깔에 대해서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더듬거려 본다. 끝으로 나는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 것이다. 내 친구는 도무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아마 나도 자기 같은 줄로만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든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나는 아마 좀 어른들처럼 생긴 모양이다. 아마 늙었는가 보다.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데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건 아주 천천히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바브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도 양의 덕택이었다. 어린 왕자가 무슨 중대한 의문이나 생긴 듯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다. 야, 참 좋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바오바브 나무도 먹지? 나는 바오바브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고 그래서 그가 코끼리를 한때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코끼리 떼가 바오바브 나무 하나를 없애지 못하리라는 말을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놈들은 모두 무동을 타야 하게 했다. 그러나 영리하게 이런 말도 했다.
바오바브 나무도 크기 전엔 조그맣게 돋아나지? 맞았다. 하지만 어째서 네 양이 작은 바오바브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냐? 아이 참! 하고 그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많은 정신적 노력을 해야 했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보이지 않는다. 땅 속에서 깊이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 힘도 없는 예쁘고 조그만 싹이 햇빛을 향해 조심조심 고개를 내민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버려둘 수가 있다. 그러나 나쁜 풀이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될 때 곧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 바오바브 나무라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자칫 늦게 손을 대면 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휩싸버리고 뿌리로는 구멍을 파놓는다. 그리고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나 많으면 별은 터져버리고 만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건 규율 문제야. 아침 화장을 하고 나서 별도 화장을 꼼꼼히 해줘야 돼.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곧 바오바브 나무를 규칙적으로 뽑아버리도록 힘써야 해. 아주 어릴 적에는 바오바브 나무와 장미는 몹시 비슷하니까 그건 대단히 귀찮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 하루는 나더러 고운 그림을 하나 정성껏 그려서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리에 이런 사정을 꽉 심어주도록 하라고 했다. 그 어린이들이 어느 때고 여행을 하면 소용이 될 거야. 제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바브 나무의 경우엔 큰 사고야.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셋을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이 별을 그렸다. 나는 율리 선생 티를 내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이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길을 잘못 들어 어떤 소행성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이 크나큰 위험을 당하겠기에 한 번만 체면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그린 것은 나와 같이 오래전부터 알지 못한 채 당하고 있는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준 교훈이 그만한 값어치는 있었으니까. 그대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리라. 이 책에는 왜 바오바브 나무만큼 굉장한 다른 그림이 없을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려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바브 나무를 그릴 적에는 위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네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너는 해지는 고요한 풍경 밖에는 오랫동안 오락이라는 게 없었지. 나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모습을 구경하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 한다.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네가 몹시 이상해하는 눈치더니 나중에는 너 자신을 보고 웃었지. 너는 이런 말을 했다. 난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과연 그렇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인 때에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해 지는 것을 보려면 1분 동안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이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만 물려놓으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해지는 풍경을 구경할 수가 있었지. 하루는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구경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말을 이어. 아저씨, 몹시 쓸쓸할 적엔 해지는 걸 구경하고 싶어져. 그럼 44번이나 구경하던 날은 그렇게도 쓸쓸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의 덕택으로 어린 왕자의 아래와 같은 생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속으로 생각했던 문제의 결과인 양,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이런 말을 물었다.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를 먹으면 꽃도 먹을 테지? 양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다 먹는단다. 가시가 돋친 꽃도 먹어? 그럼 가시 돋친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는 엔진에 너무 꼭 박힌 나사를 빼어보려고 한참 골몰해 있던 중이었다. 기계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 같이 생각되기 시작했고 또 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를 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걱정이 되던 참이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어린 왕자는 한번 물어보면 결코 그대로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약이 오른 판이라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꽃이 고약해서 달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 그러나 잠깐 묵묵히 있다가 원망스러운 듯이 이런 말을 불쑥 던졌다. 나는 아저씨 말을 믿지 않아. 꽃들은 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전책을 쓰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무서운 무기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요놈의 볼트가 그래도 꼼짝을 안 하면 망치로 두들겨 깨버려야겠다. 어린 왕자는 다시 내 생각에 방해를 놓았다. 아저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들이. 아니다. 아니야. 어떻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되는 대로 대답한 거다. 나는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어이가 없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한 일? 어린 왕자는 내가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투성이가 돼가지고 그에게는 추하게 밖에 보이지 않는 물건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군. 이 말을 다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그는 정말 성이 잔뜩 나 있었다. 그는 샛노란 금발을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별을 하나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아무도 사랑한 일도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이다. 하고 대내고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잔뜩 교만을 부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는 성으로 인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고 있었어. 그렇지만 양들이 꽃을 먹는 것도 수백만 년째야. 그러면 어째서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대한 일이 아니겠어? 꽃과 양의 전쟁은 큰일이 아니야? 이게 시뻘건 뚱뚱보 아저씨의 더하기보다 더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내 별 말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 있는데 어린 양이 제가 하는 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어느 날 아침 그만 단번에 따먹어버린다면 그건 그리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얼굴을 붉히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 중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별들만 쳐다봐도 행복스러운 거야. 속으로 저기 어디고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봐. 이건 그에게는 별들이 모두 갑자기 빛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이게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진 뒤였다. 내 손에는 연장이 쥐어져 있지 않았다. 나는 망치며 나사며 목이 말라 죽는다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별, 어떤 또돌이별, 내 별, 즉 지구 위에는 위로를 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서 흔들어주며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아. 네 양에다가 굴레를 그려주마. 네 꽃에는 갑옷을 그려주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무척 서투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디 가야 그의 마음을 붙잡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다지도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만 있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별로 자리도 차지하지 않는다. 누구를 귀찮게 구는 일도 없었다. 아침에 풀 속에 피었다가는 저녁에 지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꽃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씨에서 어느 날 싹이 텄는데 다른 싹과는 다른 이 싹을 어린 왕자는 무척 주의해서 살펴보았다. 바오바브 나무의 새 종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린 싹은 곧 자라기를 멈추고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굉장한 봉오리를 맺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적인 것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꽃은 푸른 방 속에 틀어 앉은 채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단장을 하기에 바빴다. 옷 빛깔을 정성껏 골라 옷을 천천히 입고 꽃잎을 하나씩 다듬곤 했다. 양귀비처럼 꾸깃꾸깃한 채 나오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야 나타나고자 했다. 무척 멋을 내는 꽃이었다. 그러니까 그 신비스러운 단장이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해가 돋을 무렵에 활짝 피어났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정성 들여 치장을 하고 난 꽃이건만 하품을 하며 이런 말을 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습니다. 실례했어요. 내 꽃잎이 온통 헝클어져 있어요. 그때 어린 왕자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저는 햇님과 같이 태어났어요. 하고 꽃은 조용히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고 짐작했다. 그러나 몹시도 마음을 움직이는 꽃이었다. 조금 있다가 꽃이 말을 이었다. 지금이 아마 아침 식사 시간이지요? 제게 뭘 좀 주시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무척 어리둥절해서 찬물 한 통을 갖다 꽃에 주었다. 그리하여 이 꽃은 약간 수줍은 허영심으로 이내 어린 왕자의 마음을 괴롭혔다. 가령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시 네 개 이야기를 하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것 따위가 그것이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내밀고 오겠으면 오라고 해요.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 왕자는 대꾸를 했다. 그러자 꽃은 상냥스럽게 나는 풀이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건 질색이에요. 바람막이가 없으세요? 바람 부는 게 질색이라? 풀치고는 운이 좋지 못한데? 이 꽃은 까다롭기도 하군.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녁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 집은 대단히 춥군요. 방비가 좋지 못해요. 내가 있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 꽃은 씨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워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쩌셨어요? 가지러 가던 참인데 당신이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할 양으로 기침을 더 세게 했다.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몹시 불행하게 되었었다. 하루는 어린 왕자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야 할 걸 그랬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해. 꽃은 그저 보고 향기나 맡는 거야. 이 꽃도 내 별에 향기를 떨치고 있었지만 나는 그걸 즐길 수가 없었어. 그 발톱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척 약이 올랐었지만 사실은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야 했을 텐데. 또 이런 속내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 꽃이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내게 향기를 풍겨주고 화나기도 해주었어. 도망을 하지 않았어야 할 걸 그랬어. 그 어줍은 꾀 뒤에 애정이 숨어있다는 걸 눈치채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서로 어긋나는 말을 무척 잘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별에서 빠져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길을 떠나던 날 아침, 그는 자기 별을 깨끗이 챙겨놓았다. 활화산을 정성들여 털었다. 어린 왕자에게는 활화산이 두 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 식사거리를 끓이는 데 매우 편리했다. 그에게는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마따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화산도 털어주었다. 화산들은 잘 털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불을 뿜는다. 화산의 폭발이란 굴뚝의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도 작아서 지구에 있는 화산을 털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으로 해서 많은 곤란을 당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나머지 바오바브 나무싹도 뽑아주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잘 보호하려고 했을 때 그만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잘 있어.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하고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바보였어. 용서해줘. 그리고 아무쪼록 행복해야 돼. 하고 마침내 꽃은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조용하고 상냥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네가 좋아. 하고 꽃은 말했다. 너는 그걸 전혀 몰랐지? 그건 내 탓이었어. 그렇지만 너도 나처럼 어리석었어. 아무쪼록 행복해. 그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 이젠 쓰기 싫어. 그렇지만 바람이. 난 그렇게 감기가 몹시 든 것도 아니야. 찬바람은 내게 이로울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견뎌내야 해. 나비는 참 예쁜 모양이던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 가 있을 거고 큰 짐승들은 조금도 겁날 거 없어. 나는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스럽게 제 가시 네 개를 가리켰다. 그리고 말을 이어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속이 상해. 떠나기로 작정했으면 빨리 떠나야지 했다. 그 꽃은 우는 꼴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꽃은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는 쪽에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무엇을 배우기도 할 생각으로 이 별들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맨 처음 찾아간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임금님은 홍포 수달피로 만든 옷을 입고 극히 소박하고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하나 왔도다. 어린 왕자를 보자 임금님은 소리쳤다. 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하고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여겼다. 임금님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고 임금님은 모든 사람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 몹시도 자랑스러워서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둘레둘레 찾아보았으나 별 전체가 그 으리으리한 수달피 망토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서 있었는데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니라. 짐은 그것을 그만오라. 하고 임금님이 말했다. 하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나먼 여행을 했고요. 또 잠을 못 자서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하품하기를 명하노라. 짐은 몇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통 보지 못했노라. 자, 하품을 하라. 명령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을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면 짐은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기도 하고. 임금님은 재빨리 몇 마디 중얼거리며 심기가 상한 듯 했다. 임금님은 무엇보다 자기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했다. 그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정권을 가진 임금님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매우 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명령만 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하여 장군이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일 것이로다. 앉아도 괜찮습니까? 하고 어린 왕자는 조심조심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임금님은 수달피 망토의 한쪽 자락을 점잖게 끌어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별은 아주 조그마한데 대체 이 임금님은 무엇을 다스릴 수 있을까? 전하, 한 말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짐은 내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임금님은 급히 말을 받았다. 전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임금님은 손을 약간 들어 자기 별과 다른 별들과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이것을 모두요?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임금님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제적 군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 우주의 임금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별들이 전하의 명령에 복종합니까? 물론이로다. 곧 복종하고 말고. 짐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어린 왕자는 이러한 권능을 감탄에 마지 않았다. 자기도 이런 권능이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릴 필요도 없이 해지는 광경을 하루 44번뿐 아니라 72번이나 100번까지라도, 아니 200번까지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제가 살다 버리고 온 작은 별을 생각하자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임금님에게 한 가지 청을 했다. 저는 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해가 지기를 명령해 주십시오. 만약 짐이 어떤 장군더러 나비처럼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거나 비극을 쓰라거나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하여 장군이 자기가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군과 짐 둘 중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전하의 잘못일 것입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당돌하게 대답했다. 맞다.
각자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위는 우선 이치에 그 터전을 잡는 것이다. 만약 네 백성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짐의 명령이 이치에 맞는 까닭이다. 그러면 해가 지게 해 주십사 부탁드린 것은요? 한번 물어본 것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는 이렇게 일깨웠다. 그대는 해지는 것을 구경하라. 짐은 그것을 요구하겠다. 그러나 짐의 정체 신조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야만 된다. 언제쯤 조건이 갖추어지겠습니까? 임금님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찾아보고 나서 대답했다.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로다.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그대는 보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지는 풍경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벌써 좀 심심해졌다.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신하를 한 사람 가지게 된 것이 몹시도 자랑스러웠던 임금님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삼으리라.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이로다. 그렇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르겠다. 짐은 아직 나라를 순시한 일이 없다. 짐은 매우 연로하고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는 없으나 그렇다고 걸어 다니면 피곤해지느니라. 그렇지만 저는 벌써 다 보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어린 왕자는 말했다. 저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 자신을 재판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남을 재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잘 재판하게 되면 그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이다. 저는 아무데서라도 제 자신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에헴, 에헴, 짐의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듯 하구나. 밤에 그 쥐가 다니는 소리가 들려. 그대는 이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으리라. 그 쥐를 이따금씩 사형에 처하라. 그러면 그 생명이 그대의 재판에 달려있다. 그러나 매번 특사를 내려서 그를 살려두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저는 사형에 처하기는 싫습니다. 아무래도 가야겠습니다.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는 다 되었지만 나이 많은 임금님의 마음을 조금 더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전하의 명령이 조금 더 어김없이 이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제게 내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1분 안에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임금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므로 어린 왕자는 좀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급히 소리쳤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임금님은 잔뜩 위엄을 부리는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찾아간 별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다. 숭배자가 하나 찾아오는구나. 허영꾼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꾼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두 숭배자로 보인다. 안녕? 아저씨 쓴 게 모자 아냐?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것은 인사하려고 쓰는 모자야.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때에 모자를 살짝 쳐들고 인사를 하지. 그런데 불행히도 아무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 어린 왕자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손뼉을 쳐라 짝짝짝 하고 허영꾼이 시켰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자 허영꾼은 모자를 벗어 쳐들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이건 임금님을 찾아뵈었을 때보다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박수를 쳤다. 허영꾼은 모자를 들며 인사했다. 5분쯤 이렇게 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이 장난이 심심해지고 진력이 났다.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나 허영꾼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허영꾼은 칭찬밖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너는 정말 나를 매우 숭배하니? 하고 허영꾼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제일 돈이 많고 제일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지 않아? 날 즐겁게 해다오. 어쨌든 나를 숭배해다오. 아저씨를 숭배해요. 그렇지만 이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들썩이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길을 가는 동안 어른들은 이상 야릇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다음 별에는 주정꾼이 살고 있었다. 이 별에는 아주 잠깐밖에 머무르지 않았으나 어린 왕자는 몹시 마음이 우울해졌다. 아저씨 거기서 뭘 해?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찬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주정꾼을 보고 어린 왕자는 물었다. 술 마신다 하고 주정꾼은 몹시 침울한 안색으로 대답했다. 술은 왜 마셔? 잊어버리려고 마신다. 뭘 잊어버려? 어린 왕자는 벌써 그 주정꾼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주정꾼은 머리를 숙이며 자백했다. 무엇이 창피해? 어린 왕자는 그를 구원해줄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술 마시는 게 창피하지. 주정꾼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그 별을 하직했다.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다. 그리고 어른들은 정말이지 괴상하고도 야릇하다고 생각했다. 넷째 별에는 상인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안녕 아저씨, 여송연이 꺼졌어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하고 일곱이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니까 열다섯이다. 안녕, 열다섯에다 일곱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니 스물여덟. 새로 불 붙일 시간도 없다. 스물여섯에 다섯을 보태면 서른하나라. 후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일이 되는구나. 무엇이 5억이야? 응? 너 여태 거기 있었니? 저 5억 100만 잊어버렸다. 하도 바빠서.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일곱. 무엇이 5억 1백만이란 말이야? 한번 물어본 말은 평생 그냥 지나쳐 본 일이 없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내가 54년간이나 이 별에서 살지만 그동안에 방해를 당한 일이 세 번밖에는 없다. 첫 번째는 22년 전인데 어디선지 풍뎅이가 한 마리 떨어졌다. 그놈이 어떻게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는지 더하기를 네 번이나 틀렸다. 두 번째는 11년 전에 신경통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다. 나는 운동이 부족해 산책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니까. 세 번째가 너다. 가만히 있자. 5억 1백만이라고 했었지. 무엇이 몇 억이란 말이야? 상인은 일할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어떤 때 하늘에 보이는 조그만 물건이 몇 억이란 말이다. 파리 말이야? 아니다. 아니야.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물건 말이다. 벌 말이야?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게으름뱅이들이 공상을 하는 금빛 나는 조그만 것들 말이다. 아, 별들 말이야? 맞아, 별 말이다. 그래, 아저씨는 별 5억 1백만 개를 가지고 뭘 해?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착실하고 정확한 사람이다. 그래, 아저씨는 그 별을 가지고 뭘 하느냐 말이야. 뭘 하느냐고? 응. 하긴 뭘 해. 그걸 차지하는 것이지. 아저씨는 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그렇지만 난 벌써 임금님도 한 분 봤는데. 왕들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래, 별을 차지하면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또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걸 또 사는 데 소용이 되지. 어린 왕자는 이 사람도 어째 좀 주종꾼 비슷한 말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별을 차지할 수 있어? 별들이 누구의 것이냐? 상인은 트집을 잡으며 되물었다. 몰라. 임자가 없지 뭐.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걸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고 말고. 네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얻으면 그 다이아몬드는 네 것이지. 임자 없는 섬을 네가 발견하면 그 섬이 네 것이 되지. 네가 무슨 생각을 맨 처음으로 해내면 그것에 대해서 특허를 얻지. 그 생각은 네 것이니까. 이와 같이 별을 차지할 생각은 나보다 먼저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별들은 내 차지가 된단 말이다. 그건 그래. 그런데 아저씨는 그걸 가지고 뭘 해? 그걸 관리한다. 그 별들을 세고 또 세고 하지.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워낙 나는 중대한 일은 관심을 많이 쏟으니까.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말이야, 실크 목도리가 있으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 또 꽃이 있으면 그걸 따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는 없지 않아? 응. 하지만 난 그걸 은행에 맡길 수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내 별의 수를 적어서 서랍에 넣고 잠근단 말이다. 그뿐이야? 그뿐이지. 그거 재밌다. 꽤 시적인데. 그렇지만 그리 중대한 일은 아니야.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대한 일이란 데 대해서 어른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꽃이 하나 있는데 매일 물을 줘. 나는 또 화산이 셋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털어주지. 죽은 화산까지도 털어주거든.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꽃이나 화산에게는 이로운 일이야.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로울 게 없어. 상인은 입을 벌렸으나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이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야릇하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다섯째 별은 아주 이상한 것이었다. 별 중 가장 작은 별이어서 그저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하나를 받아들일 만한 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하늘 한 구석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별에 가로등과 점등이니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임금님이나 허영꾼이나 상인이나 주정꾼보다는 덜 어리석다.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뜻 있는 일이니까. 그가 가로등을 켜면 별이나 꽃을 하나 도단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한다. 이건 매우 아름다우니까 참으로 이로운 일이다. 그 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어린 왕자는 점등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안녕 아저씨, 왜 지금 가로등을 껐어? 명령이다, 안녕, 점등인이 대답했다. 명령이란 뭐야?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다, 안녕. 그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불을 다시 켰어? 명령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데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아듣고 어쩌고 할 것이 못돼. 명령은 명령이야, 안녕. 그러면서 가로등을 껐다. 그런 다음 붉은 바둑판 무늬가 박힌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씻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참 기막힌 직업이다. 전에는 괜찮았다.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켜고 했었지. 그리고 나머지 낮 동안에는 쉴 수도 있고 밤사이엔 잘 수도 있었으니까.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어?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큰일이란다. 별은 해마다 자꾸자꾸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은 그대로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번씩 도니 이제 1초도 쉴 시간이 없단 말이다. 1분에 한 번씩 켰다 껐다 하니까. 거참 이상한데?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 조금도 이상할 거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된다. 한 달? 그럼 30분이니 31일이지. 안녕. 그러고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점등인을 보며 이렇게까지 명령에 충실한 이 사람이 좋아졌다. 그는 전에 의자를 끌어당겨 해를 지게 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이거 봐 아저씨, 나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그야 쉬고 싶다 뿐이겠니? 하고 점등이는 말했다.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를 수도 있으니까.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아주 작아서 세 발짝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를 볼 수가 있게 천천히 걷기만 하면 그만이야.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는 걷는단 말이야. 그러면 아저씨가 하는 대로 얼마든지 오래 갈 거니까. 그것은 내게 별로 소용이 안 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니까. 거 안 됐는데? 하고 어린 왕자가 말하니 안 됐고 말고 안녕 하고 점등인이 말했다. 그리고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길을 다시 가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니 허용꾼이니 주정꾼이니 상인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멸시를 당할 거다. 그러나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다. 그건 아마도 자기 일 아닌 다른 일을 보살피니까 그렇겠지. 그는 섭섭해서 한숨을 내쉬며 또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 삼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별은 너무 작아서 둘이 있을 자리가 없었어. 어린 왕자가 차마 자백을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24시간 동안에 해가 1440번이나 지는 것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던 그 별을 못 잊어한다는 사실이었다. 여섯 번째 별은 앞에 것보다 열 배나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무지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하나 왔다. 어린 왕자를 보자 노인은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상 위에 앉아서 숨을 약간 몰아쉬었다. 벌써 그렇게도 긴 여행을 했었으니까. 너 어디서 오니? 하고 노인이 말했다. 이 큰 책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세요? 하고 어린 왕자는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가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도시와 상가,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다. 그건 참 재밌는데,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보게 되었구나 하면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그는 아직 이처럼 훌륭한 별을 본 일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참 아름다워요. 큰 바다들이 있습니까? 나는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러세요? 어린 왕자는 기대가 어그러졌다. 산은요? 알 수 없다. 그럼 도시며 강이며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시면서 그러세요? 맞았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는 아니다. 이 별에는 지금 탐험가가 한 사람도 없어. 지리학자는 도시며 강이며 산이며 큰 바다며 사막들을 새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하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다. 서재를 떠나지 못해. 대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본다. 탐험가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추억을 기록해두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본 것이 흥미가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인지 인격을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어떤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니까 그렇지.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그렇고. 그건 어째서요? 주정꾼들은 물건을 둘러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을 적어놓을 것이거든. 나는 좋지 못한 탐험가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인격이 좋아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다. 보러 가나요? 아니다. 그건 너무 복잡해. 탐험가한테 증거물을 내보이라고 하지.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지리학자는 갑자기 서둘렀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탐험가지? 네가 살던 별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면서 장부를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우선 연필로 적어둔다.
탐험가가 증거품을 내놓아야만 잉크로 적는 것이다. 그래서 하고 지리학자는 물었다. 제 별은 별로 흥미있는 것이 못돼요.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화산이 셋 있는데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꽃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꽃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그건 어째서요? 제일 예쁜 건데요. 꽃들은 단명하니까 그렇다. 단명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다. 그것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다. 산이 지리를 바꾼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고 큰 바다의 물이 말라버린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는 변치 않는 것만 기록한단다. 그렇지만 사화산도 다시 불을 뿜을 수 있어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을 막았다. 그런데 단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졌건 불을 뿜건 우리에겐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본 것은 평생 그냥 지나쳐버린 일이 없는 왕자는 연거푸 물었다. 그것은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는 것이란 말이다. 내 꽃이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어요? 아무렴. 내 꽃이 단명한다고? 그런데 외세를 막기 위해서는 가시가 네 개 있을 뿐이지. 그런 걸 집에 혼자 버려두었단 말이야.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느끼는 후회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디를 가봤으면 좋으시겠어요? 지구를 가봤으면 한다. 그 별은 평판이 좋으니까.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제 꽃 생각을 하면서 길을 떠났다. 이리하여 일곱 번째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시시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임금님이 111명, 물론 흑인 임금님까지 쳐서 말이다. 지리학자가 7,000명, 상인이 90만 명, 750만 명의 주정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꾼, 즉 20억가량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점등인들을 두어야 했다는 말을 하면 지구의 넓이가 얼마나 큰가 짐작이 갈 것이다. 좀 떨어진 데서 보면 그것은 찬란한 광경이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 속의 발레리나의 움직임처럼 질서 정연한 것이었다. 우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와 우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점등인들의 차례가 왔다. 그리고 이들이 등불을 켜고 자러 가고 나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점등인들이 춤을 추며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의 점등인들의 차례였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차례였다. 그런데 그들이 무대에 나오는 차례가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것은 웅장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 켜는 사람만이 한가롭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1년에 두 번만 바쁘게 일할 뿐이었다.
재치를 부리려고 하면 종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내가 말한 점등인들 이야기는 아주 정직한 것은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구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가지게 할 염려가 없지 않다. 사람들은 지구 위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땅에 사는 20억 명이 무슨 집회 때처럼 좀 바짝 다가선다면 길이 20마일에 넓이 20마일 되는 광장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전 인류를 태평양의 아주 조그만 섬 안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자리를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며 자기네들이 바오바브 나무같이 중요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 보고 계산을 해보라고 할 일이다. 그들은 숫자를 제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족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이르자 사람을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별을 찾아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참인데 모래에서 달빛 같은 무슨 고리가 움직였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는 친절하게 말했다. 그랬더니 안녕? 하고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데가 무슨 별이냐?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다. 아프리카야. 뱀의 대답이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지구는 크단다. 하고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별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고 제 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렇게 빛이 나는 걸까? 내 별을 봐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멀기도 하지. 예쁜 별이구나. 그런데 너는 여기 못하러 왔니? 하고 뱀이 말했다. 난 어떤 꽃하고 말썽이 생겼단다. 하고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래.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에서는 좀 외로운데.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운 거야. 하고 뱀이 대답했다. 너는 참 이상한 짐승이다. 손가락같이 가는 것이. 그러나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무섭지.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으며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넌 다리도 없지 여행도 못하지 했다.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리고 갈 수가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에 팔찌 모양으로 감기며 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제가 나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연약한 네가 화강암으로 된 이 지구 위에 있는 것을 보니까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네 별이 몹시 그리우면 내가 언제고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잘 알았다. 그런데 밤낮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난 그걸 모두 풀어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렀으나 만난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다. 꽃잎이 새 딸린
아주 하찮은 꽃이었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하고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는 공손히 물었다. 이 꽃은 어느 날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사람들? 67명 있기는 있나 봐. 몇 해 전인가 그 사람들을 본 일이 있어. 그렇지만 어딜 가야 만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바람에 불려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잘 있어라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라 하고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무릎께에 닿는 화산 세 개밖에 없었다. 그 사화산을 그는 의자 대신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한눈에 지구 전체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겨우 그가 본 것은 몹시 날카로운 바위 꼭대기뿐이었다. 안녕? 그는 무턱대고 말해봤다. 그랬더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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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누구냐? 하고 어린 왕자가 말하니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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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메아리가 대답했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하고 메아리가 또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참 이상한 별이지. 아주 메마르고 몹시 뾰족하고 아주 거칠고 험악한 곳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이 남이 하는 말을 되뇌기나 하고. 내 집에는 꽃이 하나 있지만 그 꽃은 언제나 말을 먼저 걸었는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로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마침내 길을 하나 찾아내게 되었다. 그런데 길은 모두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는 것이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것은 장미꽃이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하고 장미꽃들도 말했다. 어린 왕자가 꽃들을 쳐다보니 모두 제 꽃과 비슷한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들은 장미꽃이야 하고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생각되었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 정원 하나에만 해도 똑같은 꽃이 5천 송이나 있지 않은가. 내 꽃이 이걸 보면 꽤 속이 상할 거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창피한 꼴을 겪지 않으려고 기침을 몹시 하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또 그 꽃을 간호해주는 채 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게도 창피를 주려고 정말 죽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장미꽃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구나. 그것하고 무릎에 닿는 화산 셋, 그 중에도 하나는 영영 죽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나는 위대한 왕자는 못 되겠구나. 그러고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이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하고 여우가 말했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우야.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쓸쓸하단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단다. 길이 안 들었으니까. 하고 여우가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러나 조금 생각한 뒤에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로구나. 뭘 찾는 거냐? 하고 여우가 말했다. 나는 사람들을 찾는 거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대단히 무서운 노릇이야. 사람들은 또 닭을 기르기도 해. 사람들은 그거 한 가지만이 소용될 뿐이야. 너도 닭을 찾니? 아니, 난 친구를 찾는 거다. 길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말이야. 그것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란다. 하고 여우가 대답했다. 인연을 맺는다는 뜻? 물론이지. 내게 있어선 네가 아직 몇천 몇만 명의 어린 아이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내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 없고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은 거야. 너에게는 나라는 것이 몇천 몇만 마리의 여우와 같은 그런 여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내게는 네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너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이제 좀 알아듣겠다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겠지. 지구에는 별의별 물건이 다 있으니까.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어린 왕자가 대답하니 여우는 어지간히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야, 거 괜찮은데?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고 여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변화가 없단다. 나는 닭들을 잡고 사람들은 나를 잡고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나는 좀 심심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해가 돋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너의 발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 다를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네 발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걸 봐라.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밀은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밀밭을 보아도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게 몹시 슬프단 말이야. 그런데 네 머리칼은 금빛이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여 놓으면 참 기막힐 거란 말이야. 금빛이 도는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좋아질 거야. 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제발 나를 길들여다오 했다. 그러지.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내야 하니까. 길들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뭘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산단 말이야. 그렇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게 되었단다. 친구가 갖고 싶거든 나를 길들여. 어떻게 해야 되니?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 위에 앉아있어. 내가 곁눈으로 너를 볼 테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이란 오해가 생기는 근원이니까. 그러나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아도 돼. 어린 왕자는 이튿날 다시 왔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낄 거다. 그러다가 정말 4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되고 할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가볍다는 걸 알아낼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을 곱게 치장을 해야 할지 영 알 수가 없지 않아? 예절이 필요한 거란다. 예절이란 뭐야?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다. 어떤 날을 그 밖의 날과 어떤 시간을 그 밖의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가령 사냥꾼들에게도 예절이 있어. 목요일에는 동네 처녀들과 춤을 춘단 말이야. 그래서 목요일은 기막히게 좋은 날이란다. 나는 포도밭까지 소풍을 가지. 사냥꾼들이 아무 때고 춤을 춘다고 해봐.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을 게고 나는 휴가라는 게 영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러다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난 울 테야. 그건 네 탓이야. 나는 너를 괴롭힐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달라고 그랬지? 그래. 그런데 울려고 하면서? 그래. 그러니 넌 아무 이익도 본 게 없구나. 이익 본 게 있어. 밀 빛깔 때문에. 하고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어. 장미꽃을 다시 봐라. 네 장미꽃 같은 것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가르쳐주마 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만나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하고 조금도 같지 않아. 너희들은 여전히 아무 인연 없이 피어있기만 하는 거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못했지. 내 여우도 너희와 마찬가지였어. 몇천 몇만 마리의 다른 여우와 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여우를 내 친구로 삼았으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그러니까 장미꽃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너희들은 곱긴 하지만 속이 비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단 말이야. 물론 내 장미꽃도 보통 행위는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다. 그렇지만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을 모두 당하고도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울타리를 세워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 어떤 때는 점잔을 빼는 것까지라도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리고 여우한테 다시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있어? 잘 가라. 내 비밀을 일러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뇌었다.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서 허비한 시간 때문에 네 장미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된 것이다. 내 꽃을 위해서 허비한 시간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대바다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네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머리에 새겨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말했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가 말하니 안녕 하고 전철수가 대답했다. 아저씨,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기차 손님들을 1,000명씩 나누어 보낸다. 그 손님들을 태운 열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한단다. 그러는 중에 불이 환하게 켜진 특급 열차가 천둥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철수 조종실을 흔들어 놓았다. 저 사람들 상당히 바쁜데 뭘 찾아가는 거야?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 자신도 그걸 모른단다. 또 다른 특급 열차가 반대쪽에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가는 거야?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두 차가 서로 비켜가는 거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그런데 셋째 특급 열차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본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긴 뭘 쫓아가. 저 속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거나 하는 거지. 그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다 코를 비벼대고 있지. 아이들만이 저희들이 찾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 그들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 하나 때문에 두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한 게 돼버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빼앗으면 우는 거야.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운이 좋아. 하고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가 말하니 안녕. 하고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푸는 특효약인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이다. 아저씨, 그건 왜 파는 거야? 이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거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단 말이야.
53분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는 53분의 여유가 있다면 시원한 샘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을 일으킨 지 여드레째 되는 날이라 나는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면서 이 장사꾼 이야기를 들었었다. 네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비행기를 아직 못 고쳤고 이제는 마실 물조차 떨어졌으니 나도 시원한 샘이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 친구 여우가, 얘야, 지금은 여우가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린 목이 말라 죽을 테니까.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대답을 했다.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두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여우 친구 하나를 둔 게 참 좋아. 이 애는 얼마나 위급한가를 알지 못하는구나. 영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그저 햇볕만 좀 있으면 그만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들여다보며 내 생각에 대답을 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샘을 찾으러 가자. 나는 맥이 탁 풀린 태도를 보였다. 끝없는 사막 가운데서 무턱대고 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소리다. 그렇지만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걷고 나니 해가 떨어지고 별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때문에 열이 좀 있어 별들이 꿈속같이 보였다.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냐?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런 말만 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가 있어.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에게 말을 물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피곤해서 앉았다. 나도 그의 옆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또 이러한 말을 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별들은 아름다운 거야. 나는 그렇고 말고 하고 대답한 뒤에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펼쳐져 있는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어린 왕자는 말했다. 반쯤 벌어진 그의 입술이 빙그레 웃음을 머금은 것을 보고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잠이 든 어린 왕자가 이렇게까지 깊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 애가 꽃 하나에 대해서 충실한 것. 잠을 자는 동안에도 등불처럼 그 안에서 붉게 타오르는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애가 보다 더 여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불은 잘 가려주어야 한다.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꺼질 수도 있으니. 이렇게 걸어가다가 해가 뜰 무렵에 샘을 발견했다. 나는 천만 뜻밖에도 모래의 이 신비로운 빛남을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 나는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어쩌면 찾아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로 인해서 그 집은 매력이 있었다. 그 속 깊숙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맞았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다 하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난 기분이 좋아. 어린 왕자가 잠이 들기에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듯 싶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여린 물건이 없으리라고까지 생각되었다. 그 하얀 이마, 감긴 눈,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카락들을 달빛에 비춰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오직 껍데기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특급 열차를 집어타지만 뭘 찾아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빙빙 돌곤 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건 소용없는 짓이야 했다. 우리가 찾아낸 샘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다른 샘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사하라 사막의 샘들은 그저 모래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뿐이다. 그런데 그 샘은 동네의 샘과 같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네가 없어서 나는 꿈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도 하지. 도르래며 두레박이며 줄이 모두 마련돼 있구나 하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줄을 만져보고 도르래를 돌려보곤 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오랫동안 잤다가 다시 일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이 소리가 들려? 우리가 이 샘을 깨우니까 샘이 노래를 하는 거야.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마, 너에게는 너무 무겁다. 나는 두레박을 천천히 샘 귀틀까지 올려 떨어지지 않게 잘 얹어놓았다. 내 귀에는 아직도 도르래의 노래가 쟁쟁하고 출렁거리는 물속에 해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난 이 물을 마시고 싶었어. 물을 좀 줘. 이리하여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를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기쁘기가 명절 같았다. 그 물에는 보통 먹는 것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어렸을 적에 내가 받은 성탄 선물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등불, 자정 미사의 음악, 서로 주고받는 상냥한 웃음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아저씨와 같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정원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자기네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얻어내지 못해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찾아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이들이 찾는 것이 장미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얻어지는 수도 있을 거야. 그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모래는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면 꿀빛깔이 돈다. 나는 이 꿀빛깔에도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생각이 드는 건 웬일일까?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지. 내 옆에 다시 앉은 어린 왕자는 상냥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 무슨 약속? 아저씨도 내 양에 씌울 굴레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끄적거려 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바브 나무 말이야. 그건 어째 좀 배추 비슷하게 됐어. 그래? 나는 바오바브 나무 그림을 가지고 퍽퍽이고 있었는데 여우는 귀가 뿔같이 생겼어. 그리고 너무 길어. 그리고는 또 웃었다. 예, 그건 너무 심하다. 내가 속이 안 보이는 보아밖에 다른 그림을 그릴 줄 알았어야 말이지. 괜찮을 거야. 아이들은 아니까.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니 가슴이 꽉 찼다.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톡 모르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 봐. 내가 지구에 떨어진 거 말이야. 내 일이 돌이야. 그리고 말을 끊었다가 다시 바로 요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러면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왠지 모르게 또다시 이상한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그럼 여드레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만이 떨어진 데서 너 혼자 그렇게 거닐고 있던 건 우연한 일이 아니로구나. 네가 떨어진 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니? 나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아마 돌 때문에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한 번 더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물어보는 일에 대답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나는 겁이 난다. 그러나 그 애는 이런 대답을 한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러나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한번 길을 들여놓으면 울 염려가 있는 것이다. 우물 옆에는 오래된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들렸다. 그래, 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바로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하는 것을 보면 저쪽에서 무슨 대답 소리가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대로 담을 향해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건넸다. 물론이지. 모래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봐. 거기서 기다리면 돼. 내 오늘 밤에 거기 가 있을 테니. 나는 담에서 20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가만히 있다가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너 좋은 독을 가지고 있니?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가슴이 섬뜩해지며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 채였다. 이젠 가봐. 내려가고 싶어. 그때서야 나는 담밑을 내려다보다가 펄쩍 뛰었다. 30초 안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들은 뱀은 마치 잦아들어가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소리도 없이 기어가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새소리를 내며 돌 틈으로 사라졌다. 내가 단미까지 이르렀을 때는 겨우 눈같이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을 시간의 여유밖에 없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너는 이제 뱀들하고 얘기를 다 하고. 나는 그가 늘 감고 있던 금빛 목도리를 끌고 관자놀이를 적셔준 다음 물을 먹였다. 그러나 이젠 그에게 무슨 말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 그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다가 양팔로 내 목을 껴안았다. 그의 가슴이 카빈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것이 들렸다. 아저씨가 기계 고장을 고치게 돼서 난 참 좋아. 이젠 아저씨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지. 그걸 어떻게 하니? 나는 마침 천만 뜻밖의 엔진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려고 왔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덧붙여 말했다. 나도 오늘 우리 집에 돌아가. 그리고 쓸쓸하게, 그건 훨씬 더 멀고 더 어려워 했다. 나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꼭 껴안았다. 그러나 내가 잡을 새도 없이 그 애가 끝없는 구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길은 멀거니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넣어두는 상자하고 골레도 있고. 그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차차 따뜻해오는 것이 느껴졌다. 얘야, 너 무서웠지? 물론 무서웠지. 그러나 그는 상냥하게 웃으며,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하고 대답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다시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다시는 이 웃음소리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웃음은 내게 있어서는 사막에 있는 샘과 같은 것이다. 얘야, 네 웃음소리가 더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자리 바로 위에 와 있게 돼. 얘야, 그 뱀 이야기, 뱀하고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별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이지. 그러나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고 말고,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좋아하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게 참 아늑해.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피어 있어.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 도르래하고 밧줄 소리 때문에 말이야. 아저씨도 생각나지? 물이 참 맛있었지. 그렇고 말고. 아저씨, 밤이 되면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그게 더 나아. 내 별이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모두 쳐다보는 게 좋아질 거야. 그 별들이 모두 아저씨에게 친해질 거고. 그리고 나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 테야. 그러면서 또 웃었다. 얘야, 얘야, 나는 네 웃음소리가 좋다. 바로 그것을 선물로 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와 마찬가지야. 그건 무슨 말이야? 사람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뜻이 있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길잡이가 되는 거고, 별들을 조그만 빛으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수수께끼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그런데 아저씨는 별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보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별들이 모두 웃는 것 같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별들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거야. 그러면서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 서름이 가신 다음에는, 사람은 언젠가 서름이 가시는 거니까 나를 알게 된 게 기쁘게 생각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하고 친구로 있을 거고 나하고 웃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겠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친구들이 아주 이상히 여길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별들을 보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를 미친 걸로 알 거야. 난 그럼 아저씨한테 아주 못할 일을 한 게 되겠는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것은 마치 별 말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종을 잔뜩 아저씨한테 준 것 같을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웃더니 이번에는 웃음 거친 얼굴로 말했다. 이거 봐 아저씨, 오늘 밤엔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다. 나는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일 거야. 그럴 거야. 그걸 보러 오지 마. 올 필요가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다. 그러나 그는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한테 아저씨가 물리면 어떻게 해? 뱀들은 사나워. 괜히 무는 수도 있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어린 왕자는 어떤 생각이 들며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긴 뱀이 두 번째 물 때에는 독이 없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살그머니 빠져나간 것이었다. 내가 그 애를 따라갔을 적에 그는 서슴지 않고 빠른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 왔어? 하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다시 애를 썼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걱정을 하게 될 테니 말이야. 난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잠자고 있었다. 이거 봐 아저씨, 거긴 너무 먼데야.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잠자고 있었다. 그러니 그건 버려진 껍데기 같을 거야. 낡은 허물. 그건 슬프지 않아. 나는 잠자고 있었다. 그는 좀 기가 죽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냈다. 이거 봐 아저씨, 그건 아늑할 거야. 나도 별들을 쳐다볼 테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갖다 줄 거야. 나는 잠자고 있었다. 참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종이 5억 개가 있을 거고 나는 샘이 5억 개 있을 거고. 그러고는 그도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다 왔어. 나 혼자 한 걸음 내딛게 가만둬. 그러고는 앉았다. 겁이 났던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다. 이것 봐 아저씨, 내 꽃 말이야. 그건 내게 책임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은 몹시 약해. 또 몹시 순진하고. 하찮은 가시 네 개를 가지고 외세에 대해서 제 몸을 보호하려고 해. 나는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자, 이쁘냐? 그는 또 잠깐 망설이다가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라서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나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나를 다시 본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서라고 말했다. 지금은 그 서름이 좀 가셨다. 그러니까 아주 가시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애가 자기의 별로 돌아간 것을 나는 잘 안다. 해뜰 무렵에 보니 그의 몸은 사라졌었으니까. 그리 무거운 몸뚱이는 아니었다. 이리 해서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5억 개의 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참 궁금한 일이 하나 생겼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다가 나는 잊어버리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다. 그 애는 그 굴레를 양에게 영 씌우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야 하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에 유리 덮개를 씌우고 양을 잘 지키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별들은 모두 고요히 웃는다. 어떤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든다. 언제고 한 번쯤 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이다. 어느 날 저녁 그 애가 유리 덮개 씌우기를 잊었든지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나갔든지 했다면 그러면 종들이 모두 눈물로 변해버린다. 이것이 커다란 수수께끼다. 역시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나 내게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이 어디선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천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하라. 양이 꽃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토록 소중한 것임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이것은 앞장의 것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대에게 똑똑히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땅 위에 나타났다 사라진 곳이 여기다. 이 풍경을 똑똑히 보아두었다가 언제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그곳을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게 되거든 제발 걸음을 빨리 하지 말고 바로 별 아래서 잠시 기다리라.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대에게로 웃으며 오면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고 말을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그대는 그 애가 누군지 알 수 있으리라. 그때에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 내가 이다지도 슬퍼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이내 편지를 보내달라.